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랜만이죠? 약 일주일 정도 힐링치 한다고 지리산과 장성, 충령산을 헤매다가 돌아온 드림지게차입니다. 그동안 뭐 근황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놀다 왔다는 거죠. 그나저나 그 지방 쪽에는 너무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곧 뭐 경제적인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인구가 이 수도권에만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게차의 그 캠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는 요 정도 각도, 지금 이제 제 지게차의 시선이죠. 제가 운전하는 저의 시선과 비슷한데 요 정도 각도에서 작업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많이 쉬었어요. 지금 또 열심히 이제 쉬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일을 해갖고 일주일 정도 쉰 것도 복구해야 되겠죠. 거의 열흘 정도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토요일 또 비가 오니까 일요일까지 또 쉬다 보면은 거의 열흘 정도를 푹 쉬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쉬는 동안 우리 지게차에게 또 이제 추석을 해줬죠.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유압류 보충해주고 지게차에도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시점에서 보니까 제 몸이 엄청 흔들리죠. 왜 흔들릴까요? 이 지게차라는 이 장비는 이 주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니고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면하고 이 지게차의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그 완충장치가 따로 없어요. 타이어가 완충장치인 셈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이라든가 서스펜션이라고 그러죠. 에어 서스펜션도 있고 그 충격을 줄여주잖아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근데 이제 지게차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면에 조그만 요철이 있어도 엄청 덜컹덜컹 튀고 많이 흔들리는 거죠. 핸들 꽉 잡고 운전해야 됩니다. 핸들이 지멋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약 이제 보통 이 지게차가 저 4.5톤 같은 경우 풀 악셀로 달리면은 한 27km 정도 나옵니다. 그럼 27km에게 그러지만 그 속도로 달리면서 요철 같은 거 한번 넘게 되면은 지게차가 날라요. 하늘이로 날아나 지게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저 위에 지금 새로 된 바가 있는 저기 갖다 두들겨 박고 세게 박으면 머리 깨지겠죠. 차가 지금 엄청 흔들리는 거죠. 몸이 제가 많이 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속도감도 느껴지죠. F1 달리기 하는 것처럼 F1 경주하는 것처럼 지게차가 엄청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30km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평균 시속 한 20km 정도 되겠죠. 풀악셀일 때 27km니까 지금 여기 이제 신호등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는요. 인도도 따로 없고 여기서는 한 27km 정도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요 시선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현재 이제 드림지게차 간다, 드림지게차가 떴다 이러고 시즌2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시즌3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불이뭉실하게 넘어가는 시즌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게차 보면은 뭐 앞에 블랙박스 하나 달려있고 핸드폰 원치대도 두 개나 있고 또 핸들 보면 여기 빨간색 비슷하게 핸드폰도 하나 보이시죠? 빨간색은 아닌데 이제 좀 핑크죠? 핑크색 남자는 핑크 아닙니까? 핑크색 핸드폰이 보이죠? 모토로라 레이저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폰인데 이제는 그 수명이 다 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기종으로 제가 지금 5대째인데 이게 지금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소리가 커서 제가 작업할 때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전화벨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곳에다 거치려고 하니까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레이저 룩인데, 요 앞에 거, 이게 500W라는 건데, MS500W라는 기종인데, MS500이라는 기종으로 앞에 버전이죠. 그거 하나 얻어놨습니다. 중고. 그걸로 이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배터리가 자꾸 빠져요. 디케이스가 헐거워졌단 말이죠. 하여튼 이제 영업용 기계차의 시선을 이제 새로운 시선에서 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용 기계차는 어떤 퀵 서비스처럼 전화하면은 대부분 10분 안에 달려가야 돼요. 10분이 지나서 뭐 15분 되면은 이제 독촉 전화가 오죠. 왜 빨리 안 오냐. 이게 이제 기계차는 중장비면서도 이 골목골목 영업용 기계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이 기계차가 빨리 달려야 27km인데 10분 안에 안 오면 독촉전을 한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 하죠. 기계차를 부르실 때는 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불러주십시오.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오라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빨리 달려야 되니까 짜장면 배달이나 피자 배달 뭐 이런 것도 10분에 내려오는 거 요즘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하다못해 퀵 서비스 말 그대로 이제 빨리 서비스 안 되는 퀵 서비스조차도 10분 안에 도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게차는 전화하면은 10분 안에 도착해요. 그래도 장비인데 그래서 15분, 20분 기다려주셔야죠. 너무 빨리 재촉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 부담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면은 10분 안에 가려고 생각하면은 엄청 부담이 가요. 막 그냥 어때 신호위반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럽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게시판마다 난리가 아니죠. 근데 뭐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저 그거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 지게차도 저희도 신호위반을 많이 하고 다녀요 사실은요. 왜냐 빨리 가야 되니까 10분 넘으면 독촉전화 하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그런 문화도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가 이 누구든지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빨리 10분만 지나면은 그거부터 이제 5분 15분 될 때까지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독촉전화가 올까봐 그런 거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게차도 하나의 장비인데 15분 10분 만에 안 온다고 독촉전화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주행 중에도 사고들 많이 나죠. 지금 이제 앞에 이 지게차 저 앞에 행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으로 지게발이 또 2m가 넘게 나가 있잖아요. 현재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차량들과 틀리게 그만큼 더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데서 그러니까 거의 3m 가까이는 또 앞에 나가 있죠 지게팔이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지 높이를 또 너무 높이 올리게 되면은 이 승용차나 이 차들이 그 지게팔을 추월하면서 지게팔을 건드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게 깔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낮게 깔고 다니다가는 또 위험성도 있고 어쨌든 오늘 주저리 주제도 없고 뭐 일단 시선이 바뀐 게 오늘의 주제로 갈 수 있겠죠. 앞으로의 시선은 이제 여기서 조금 변화를 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제 드림지게차가 간다. 드림지게차가 떴다. 우리 드림지게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같은 작업이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또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 같고 주저리 했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행하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너무 독촉 전화 많이 주시면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장비니까 그래도 부를 때 한 15분 20분 여유는 주고 불러주세요.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지금 이 비상 시국에 다들 몸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